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네,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수트나 자켓 포기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20대 분들부터 40대 분들까지 직장인 분들인데 수트를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활용할 수 있는 연령대 상관없이 활용 가능한 수트 스타일링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사실 제가 셋업수트 스타일링 영상을 한 달 전쯤에 찍었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달 전인데 지금은 엄청 더운 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직장인분들을 위한 썸머수트 스타일링 그리고 비즈니스 스타일링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스타일링 보여드릴 제품은 파크랜드 브랜드와 제이아스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파크랜드는 조인성 씨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대표 남성복 브랜드인데요. 다양한 연령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이고요. 제이아스 브랜드는 패밀리 브랜드로서 20대 분들이 좀 트렌디하게 좀 슬림하거나 아니면 좀 컬러감으로써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안감이 쿨맥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좀 입었을 때 쾌적한 느낌을 주는 수트랑 자켓이고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시어서커 소재를 사용해서 여름에 활용하기 딱 좋은 비즈니스 자켓 라인과 수트입니다. 그 컬러감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블루 계열이나 라이트 블루, 그레이 계열로 되었기 때문에 좀 시원해 보이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덥다고 반팔 수트를 입거나 아니면 뭐 7부 소매의 수트를 입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단 이렇게 소재의 긴팔 자켓을 구입을 하신 다음에 롤업을 해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스타일리쉬하면서 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첫 번째 스타일은 투톤 블루 색상의 여름 수트인데요. 네, 이렇게 밝은 컬러의 수트만으로도 여름에 시원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름 수트 스타일링에는 셔츠 소재 선택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면 소재의 셔츠를 매치하게 되면 땀이 나면서 몸에 붙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시어서커 소재의 셔츠 같은 경우에는 몸에 붙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여름에 비즈니스 미팅을 한다고 좀 넥타이 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름에는 넥타이가 좀 답답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넥타이는 벗어 던지고 이렇게 차이나 카라를 활용하시면 좀 더 센스 있는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신발 매치인데요. 네, 신발 같은 경우 저는 좀 유니크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런 블로퍼를 매치를 했는데요. 네, 여러분은 블로퍼가 아니더라도 네, 이런 로퍼라든지 이런 스니커즈를 활용하면 여름에 스타일링 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방을 매치할 때 여름에 백팩을 메게 되면 등에 땀도 나고 더 덥게 느껴지거든요. 이번 여름에 백팩은 잠시 넣어두고 네, 이렇게 깔끔한 느낌의 토트백을 수트와 함께 매치를 한다면 룩 자체도 좀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난 좀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좀 클래식한 느낌의 클러치를 매치한다면 좀 더 센스 있는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트의 소재도 모 혼방 소재의 좀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소재이고요. 그리고 핏감도 너무 슬림하지 않고 좀 일자 레귤러로 떨어지는 듯한 핏감입니다. 그래서 20대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수트예요. 그리고 이 수트의 장점은 안감에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안감이 팔쪽은 짧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파크랜드에서만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룩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가족 행사에도 손색이 없는 룩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라이트 블루 컬러의 살짝 질감이 느껴지는 자켓이에요.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으로 화이트 팬츠랑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팬츠랑 코디할 때 화이트 셔츠를 매치하게 되면 좀 올드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톤 다운된 톤온톤 느낌으로 네이비 셔츠를 매치해주면 룩 자체도 안정감이 있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소매가 많이 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벼운 소재고 안감이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셔츠와 같이 롤업을 해준다면 네, 룩 자체에 포인트도 줄 수 있고 좀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 스니커즈도 좋고 로퍼도 좋고 다양한 캐주얼한 느낌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갈 때 활용하기 좋은 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화이트 팬츠랑 매치를 했지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청바지랑 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면바지랑 매치하면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켓도 소재가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감도 흔하지 않는 컬러감이고 좀 보시다시피 시원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핏감도 몸에 착 감기는 게 아니라 약간 걸치는 듯한 일자로 좀 편하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여름에 쾌적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겨도 주름이 생기지 않아서 편하게 들고 다니셔도 좋은 자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룩은 시어서커 소재의 아이플러스 셋업스투 스타일입니다. 시어서커는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인데요. 시어서커 소재는 여름 소재인 만큼 컬러감을 밝게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은 트렌디하게 활용하기 좋은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를 코디할 때 일반적인 화이트 티셔츠를 매치해도 나쁘지가 않지만 이렇게 패턴을 은은하게 넣어서 톤온톤 컬러감을 준다면 좀 더 세련되고 센스 있는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헬린의 디테일 포인트도 있거든요. 비즈니스 캐주얼 룩으로도 격식에 맞는 심심하지 않는 룩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트가 다 준비된 직장인 분들은 이런 시원서커 소재를 활용해서 새롭고 시원해 보이는 룩을 연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서커 소재 장점은 시원한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여름에 편하게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트는 셋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하이 분리해서 다양한 캐주얼 룩에 활용해도 좋고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입었던 화이트 팬츠라든지 아니면 이런 블루나 그레이 컬러의 팬츠랑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파크랜드 제이아스 브랜드와 함께 직장인 분들을 위한 썸머 수트 스타일링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저는 직장인 분들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계절 내내 비즈니스 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수트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원단 선택과 스타일링을 통해서 멋진 스타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룩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링크 들어가셔서 자세한 정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은 마치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